자, 한번 16티어 청소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즌 첫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나갈지 참. 아, 보여주시고. 아이고, 무서워. 예,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네크는 사선으로. 사선으로. 그리고 포탈 미리 열어두셔야 돼요, 환영할 때는. 만약에 죽으면 여기로 올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기존처럼 이제 딜이 막 엄청 파괴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스에서 약간 문제가 되고요. 나머지는 뭐 몬스터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환영은 진짜 좀 위험하죠. 이제 물약이 너무 중요해서요.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있죠? 와주도록 하죠. 와, 근데 진짜 액트도 원래는 한 4시간 예상했는데 5시간 걸리더라고요. 5시간 조금 더 걸렸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딜이 너무 모자라서요. 그리고 매핑 들어가자마자도 너무 빡세가지고 기겁했습니다. 아, 잘 잡았죠, 그래도? 자, 소자 기동이 피다 나한다나 확인해 주시고. 지금까진 무난한 것 같습니다. 아, 잡았죠? 이렇게, 사이러스를 무난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크로맨서 중간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루밖에 안 지나서 딱히 중간 점검이랄 게 없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액트부터 힘들었고요. 원래 예상은 4시간이었는데 5시간 10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레벨은 87. 그리고 숨을 1시간 정도 해서 오각 사이러스를 밀었습니다. 아주 무난히 잡았고요. 아이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투자를 많이 해서 좀 딜이 모자르지 않게끔 노력을 했는데도 모자르더라고요. 자, 무기에 모든 주문에다가 이제 트리거를 붙여가지고 살전공물, 서리폭탄, 모독 이렇게 한 번에 쓸수 있게끔 했습니다. 편하게. 그럼 저는 소집하고 질주만 쓰게 되는 거예요. 종말의 낙인하고. 그리고 투구에는 원소의 군단 보조, 부패 골렘, 격분 주입 보조, 수호자 기동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호자 기동에는 구루스컬 가죽, 그리고 바람의 괴성,
원소 약화, 고정 옵션이 있는 장갑, 그리고 음흉한 시선, 그리고 실세, 이렇게 맞췄습니다. 실세를 끼니까 진짜 딜이 확 오르더라고요. 하지만 대형군 주얼 하나를 맞춰주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2레벨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환수 2레벨이 뜨지 않아서 그냥 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링크, 공원소, 포식자, 망령, 하위다중, 포악한 투사체, 소환수 피해 보조, 그리고 징크스 생마귀의 무보석 반지의 소집. 뭐 반지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저항 빵빵하게 챙겼고요. 액트 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냥 바로 액트를 밀다가 8장, 9장쯤에 카오스 먹은 걸로 계속 서치하다가 하나 사서 바로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강령술의 비호를 바로 찍어줬고요. 종말의 낙인, 사슬 손길 보조, 동상을 씁니다. 종말의 낙인을 왜 쓰냐면 일단 뭐 노감독이나 뭐 첩보원 등등 전부 다 원소 균형하는데 방해가 없습니다. 이제 화염 피해 올라가고 나머지는 50% 원소 저항을 깠기 때문에 종말의 낙인을 씁니다. 폭풍의 낙인을 쓰지 않았고요. 이걸로 썼습니다. 그리고 삼합의 소나기가 이제 액트 밀고 나서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한 2액 정도 해가지고 좀 있다가 40카 정도 됐을 때 샀습니다. 질주, 새로운 활력 보조, 정밀함, 그리고 어둠에 대한 경외가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줄 두 개 껴줬고요. 특별히 뭐 어떤 옵션을 챙기겠다고 챙긴 건 아닙니다.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반대한 보조, 증오, 이 두 가지만 엮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비 소환 따로 빼놨고 원격 기폭장치 이렇게 해놨습니다. 노드 조금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주얼 있는 곳에는 무조건 심연 그 무시무시한 주얼을 최대한 많이 챙겼고요. 그리고 대형군 주얼에 이제 수학에서 치명타를 만나서 그 치명타를 발랐습니다. 치명타를 만나면 포악한 이빨이 무조건 뜨고요. 75레벨 이상으로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줬고 지금은 대형군 주얼이 하나인데 하나 더 사놨고요. 그리고 끝없는 어기 맞춰놨습니다. 이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저는 초반에 2액에 샀는데 지금 4액인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끝없는 어기를 먼저 확보하셔야 매핑이 좀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소환수 생명력을 찍었었는데 여기로 돌렸어요. 소환수가 어느 정도 안 죽는다 싶을 때 매핑할 때 바꿨습니다. 그리고 체력을 많이 챙겨주셔야 돼요. 정말 지금도 그냥 죽어요. 그냥 숨도 못 쉬고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 주시고 이제 뼈공물을 나중에 딜을 좀 더 올리고 나서 사용할까 합니다. 그때는 이제 여기 희생의 여주인 쪽을 찍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뼈대방어막을 빼고 뭐 강철 피부를 채용하든 불멸의 외침을 채용하든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간 점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도 사이러스까지 무난하게 미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16티어 빨리 진입하기 이런 거 다 제가 영상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참고하시고요. 너무 어려우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박!